그래서 우리가 영상에 올렸던 그 이제 제이든 산초의 데드라인이 끝났다. 그리고 계약 연장 이미 돼 있었다. 약간 뭐야 이런 느낌. 그리고 맨유는 약간 지붕 쳐다보는 네. 그 그림이 됐었잖아요. 막, 와 도르트문트 개쩐다. 네, 아, 이런 어떤 그 네. 뭔가 우리가 상상치 않았던 이 그림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제이든 산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말이 많아요.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산초 이거 맨유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가능성이 살아있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어요. 네, 그쪽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영상을 네, 통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이든 산초는 인터뷰도 했어요. 나는 특별한 선수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선수들과 뛸 수 있어서 즐겁고 어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도 많다. 나처럼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필드 위에서 그 선수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산초는 도르트문트에서 행복하고 떠날 생각이 없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이제 쭉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지 영속적으로 쭉 도르트문트와 함께 할지 아니면 정말 1년 뒤에 또다시 뭔가 이적설에 휩싸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당장 행복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엘링 홀란드 그다음에 마춘 멜스 그리고 악셀 비첼 이런 선수들 다 산초가 남아서 기쁘다. 아니 뭐 팀 입장에서는 네. 동료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이제 팀에 에이스가 남은 거 그렇지.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어린 에이스가 남았으니까 야 좋아 뭐 네네.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자 그런데 이 맨유 쪽을 주로 다루는 저널리스트나 언론 쪽에서는 큰 그림 안에서 제이든 산초들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일단 파브리쇼 로마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현재는 협상 중단된 게 맞다. 그런데 제이든 산초가 만약에 정말 도르트문트를 떠나고 싶다면 뭔가 액션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적 요청을 한다거나 뭐 여기서 뭐 깽판을 논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 뭐 이건 뭐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정해놓은 이 데드라인 8월 10일이라는 그 데드라인을 맨유는 진짜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 실제 열려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미러의 데이비드 맥도넬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어떻게든 도르트문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보려고 하고 있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도 맨유는 이 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끈을 잡고 있다라는 뉘앙스 쪽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카베쇼레코는 무슨 얘기를 했냐? 아 스카 그 스카이스포츠. 네, 스카이스포츠죠. 네. 우스만 덴벨레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스만 덴벨레가 이제 바르셀로나 떠날 때 추아크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 남아 있다. 다음 시즌 덴벨레 도르트문트에서 뛸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적 시장 마지막 두 달 이후에 바르셀로나로 가긴 갔어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황을 빗대면서 만약에 이적료 1억 2천만 유로 처음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제시했던 그 1억 2천만 유로를 제시를 하면 아마도 이적이 일어날 거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덴벨레 케이스랑 산초 케이스는 좀 다르죠. 그거죠. 네. 덴벨레는 그때 나가겠다고 약간 깽판을 놓고 태업을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제이든 산초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속은 어떤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터뷰만 보면 나 도르트문트 좋다. 도르트문트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했죠. 에이스예요. 재계약하는데 연봉 올려줬죠. 그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산초한테 보여준 거지. 우리도 너를 리스펙트한다. 우리 너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거다. 그러면 제이든 산초 입장에서 도르트문트도 충분히 훌륭한 팀이고 오케이. 네. 아 그리고 매 시즌 챔스에 나가는 팀이 그래.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산초 입장에서는 우스망 덴벨레처럼 무리수를 둘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카베쇼레콜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겠지만 네. 궤가 좀 다르다. 이거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이고 데일리메일의 아드리안 카즈마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맨유가 산초랑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주급을 약간 삭감하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네. 근데 뭐 어쨌든 카즈마가 뭐 아주 완전 100%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맨유는 다시 얘기했을 때 약간 그거죠. 딜이 어려우나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많은데 반대로 독일 쪽은 생각보다 강경합니다. 크리스찬 폴크 맨유가 도르트문트한테 제의한 금액을 보면 6천만 유로 플러스 2천만 유로 다 모두 다 발동이 된다고 봤을 때 약 하나로 1200억 정도를 제의한 것 같다. 2천만 유로는 그러면 이제 옵션인 거네. 옵션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도르트문트가 원래 원했던 금액이랑은 차이가 커요. 한 500억이 차이가 나요. 이러면 도르트문트 입장에선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팔지. 내가 왜?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산초도 우리한테 행복하고. 근데 내가 왜 적은 금액으로 너네한테 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솔직히 금액적인 거. 네. 또 다른 독일 언론 쪽에서는 잉글랜드 쪽 언론, 이게 얘기하기를 잉글랜드 쪽 언론이 이 도르트문트가 재계약과 관련된 이런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몸값을 올리려고 지금 뭔가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바츠케가 얘기한 거고 이거 뒤집어지지 않을 거야. 아. 니네 뭔가 언플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아 이거 끝났다. 어, 이 딜 올해 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이든 산초랑 제이든 산초의 에이전트가 생각을 하고 있대요. 도르트문트가 정한 데드라인 8월 10일 거기에 도르트문트가 정한 책정된 이적료 1600억에서 1700억 사이에 그 이적료 비드가 오지 않으면 제이든 산초 측도 굳이 오바해서 이 이적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은 일단 무대를 옮겨요. 그러니까 같은 분데스리가 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프리미어리그로 나가면 정말 잘한 선수인 건 맞는데 어쨌든 리그 적응도 필요할 거고 물론 예전에 잉글랜드 뛰었다긴 하지만 또 성인 무대이기도 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만 놓고 봤을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 경쟁을 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에 반해서 도르트문트는 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딸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분데스리가 내에서 차지하는 그 가능성이 조금 도르트문트 쪽이 높다는 얘기죠. 어, 그렇게 치면 난 도르트문트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산초 입장에서 야 니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맞춰줘.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카준마가 얘기했듯이 카준바가 얘기했듯이 아니 만약에 주급삭감 이게 진짜 실제라면 맞다면 그럼 내가 왜 가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합의가 도출됐다는 이야기도 지금 많은 잉글랜드 쪽 기자에서 그거 도출된 적 없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약간 팬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을 만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루어 그쪽에서 네. 그 어떤 이 선수들이 다 도르트문트를 선택을 했다. 악셀 비첼이라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벨링엄이라거나 아니 뭐 홀란드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이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 저쪽 맨유가 생각했을 때 어씨 뭐야 도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뉘앙스에 근데 뭐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100% 뉘앙스를 사실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워서 어렵죠. 이런 이야기를 딱 얘기하기엔 좀 어렵구나.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건 어려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팬들끼리 좀 뭐야 씨 이렇게 된 그것도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중요한 건 맨유 팬들은 제이든 산초 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가간 맨유 본인 응원한 클럽에 대해서 아, 일 좀 잘 하자. 이게 뭐냐. 그리고 도르트문트 쪽에서는 안 가도 그만이니까. 네. 어, 당연히 안 가는 게 좋고.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만약에 실제로 딜을 할 거면 원하는 이정도 가져오든지. 근데 이거 뭐야 데드라인 끝났고 계약 기간 남아 있으니까 야 안 돼 돌아가.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결국엔 동호 반복이 되는데 만약에 정말 희박한 가능성의 이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1억 2천만 유로는 안 된다. 이거보다 돈이 올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이제 그거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카베 쇼레콜 얘기처럼 저는 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바치케가 이야기한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큰 비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제이든 산초가 지금 엎어졌다는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가능성은 희박해져 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들에서 그러면 맨유는 제이든 산초를 놓치고 나서 포드를 누구를 영입할 것이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거 조금 첩첩산 중이에요. 1번 오스망 뎀벨레 그러니까 맨유 팬들이 아 무슨 소리야. 아, 2번 킹즈리 쿠만 뭐? 지금 부상당한 코망? 3번째 더글라스 코스타 에이씨 공통점이 다 인저리 프론이 있는 선수들이 다 부상이 많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들 잘해준다면 기량은 좋은 선수들이야. 누가 더 말을 해. 바르셀로나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스만 뎀벨레는 없는 선수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스만 뎀벨레가 만약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메뉴가 사준다고 그러면 바르셀로나 팬들은 땡큐지. 알토니가 빠졌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이적료만 아니면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현금 회수가 되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바르셀로나 보드지니아 팬들 입장에서 네. 이게 될 거거든. 그렇죠. 코망은 모르겠어요. 코망은 아직도 전도 유망한 선수고. 아 근데 뭐 사실 뎀벨레도 전도 유망 존나 전도 유망이지. 아니 근데 전도 유망한데 뎀벨레는 지금 바르셀로나 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올 시즌 안수파티가 잘했기 때문에. 근데 코망은 지금 로베리가 나가고 나서 뭐 그나브리 사네 네. 함께 이제 측면을 책임져야 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사네가 이제 오면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딱 두 선수로만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나보리, 사네 뭐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이제 저는 코만은 좀 미네네 필요하다고 보고 더글라스 코스타도 진짜 애매하네. 더글라스 코스타는 맨유는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코스타가 좋은 선수라는 건 다 알지만 나이, 부상 이력 이런 거 생각하면 맨유 아, 모르겠어. 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이게 라카제트 더글라스 코스타 수업 빌리기가 나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한가요? 아, 좀 아니 찝찝해요. 이거 되면 안 되는데 아씨. 아니 그러니까 좋아 알아 잘하는 거 덕후 잘하잖아. 근데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 안 그래, 된다고 하는 줄 알아요. 네. 근데 맨유 팬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딜의 정말 자세한 내막이 어떤 식으로 이 진행됐는지 우리는 나와 있는 기사들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르트문트 팬들 입장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해서 딱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맨유 팬들은 일 좀 잘하자. 이게 뭐냐. 딜을 할 거라면 사오는 거라면 확실하게 비드를 하고 데려왔어야지. 진짜 도르트문트가 그 재계약 오피셜을 이렇게 딱 띄웠을 때 진짜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진짜로. 내가 봤을 때 맨유 보도진들이랑 기자들도 뭐야 이거. 야 재계약을 했었어? 뭐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스망 덴벨레 건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네, 제이든 산츠와 덴벨레의 스탠스가 다르다. 네. 이것 때문에 카베쇼 레콜이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츠들이 되든 안 되든 이거 이적 시장 막바지까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끝까지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맨유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좀 높은데 근데 아직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서 10월 5일까지잖아. 네, 일단 이거는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네. 활용을 하면서 네, 새로운 업데이트 되는 거 있으면 또 네,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